쉽게 얘기해서요, we're gonna go back to basic. We're gonna go to the place that where we started with that pure heart.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원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3장에 보면 일곱 교회가 쭉 나오면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해요, 교회, 예수님이. 너는 참 신앙도 잘 지켰고, 니골라당의 이단도 너희들이 대적해서 잘 스탠폼 했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이 뭐예요? 그냥 만나면 가슴이 통통통통 뛰는 그 첫사랑이요? 여러분, 처음에 남녀가 데이트할 때 손끝만 탁 닿아도 찌링 했던 첫사랑이요? 그러면 저 옛날에 잃어버렸어요. 나 첫사랑 없어, 그러면은. 난 지금 와이프하고 손이 탁 닿는다고 찌링 하고,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은 꽉 잡아도 안 찌릿해. 막 주물러줘도, 어깨 주물러주고 발 주물러줘도요, 찌릿 안 해요. 처음 데이트할 때 막 어깨 아파서 어깨 주물러주면요, 어깨 주물러주는 것보다 막 온몸이 막 전기가 오죠. 여러분, 그게 첫사랑이에요? 아니야? 나만 그랬어요? 아니, 경험을 못해서요. 경험 많이 하시기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모션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건 이제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처음에 그 가장 아름다운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온전히 포커스했던.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성격이 나빠서, 제가 어때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That's a life. As long as we live here in this world, hey, problem will come. That's a natural thing. That's what Bible says.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내 삶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신앙생활의 베이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 데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 나누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요. 리더예요. 굉장히 뭐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성경 한 장 읽는 게 스트러글이에요. 무릎 꿇고 5분 기도하는 게 스트러글이야. 자기는 한 2시간 기도했다고 눈 떠도 2분밖에 안 지나가. 여러분, 기도가 스트러글이고요, 말씀 읽는 게 스트러글이고요, 말씀 속에 생활하는 게 스트러글이면 이미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사도들의 위대성이 뭔지 알아요? 문제가 딱 벌어졌는데 그거 하는 사람 다 불러. 야, 일로 너희들 와봐. 야, 내가 조금 다른 데 신경 썼다고. 뭐냐, 헬라파 문제 만들어 놓고 지금 유대파 문제 만들어 놓고. 응, 너희들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문제가, 오케이. 내가 잠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니까 내가 잠깐 실수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나쁜 일 했어요? 아니요, 교회 일 했어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할 일이 많아져서 교회 일 열심히 했어요. 나쁜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옳지 않다. This is not right. Hey, we're gonna go back to basic. What? The ministry of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내가 기도하는 일로 다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게 승리자의 삶이에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교회 활동 많이 하시죠? 예배팀, 미디어팀, 찬양팀, 또 다른 팀 얘기 안 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 가신다고 막 밤새고 막 오버나이트 하고 막 열심히 뛰고 오늘도 펀드레이즈 막 하고 있고 열심히 다 했어요. How about yesterday night? Did you enjoy reading Bible? Wow, so good. Oh man, I have to go to sleep, but I cannot stop. 나 잠자야 되는데 주여 기도하는데 새벽 3시. 근데 기도 더 하고 싶어. 주여 어떡하지요? 뭐 이런 경험 있어요?
그냥 주여 그래도 어 아침이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면은요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의 삶, 그게 승리자의 삶이 아니에요. 승리자의 삶은 교회 활동을 하루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승리자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찬양팀 그만두겠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말씀과 기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내가 그럼 사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사도 안 해. 난 집에서 골방에서 돕 닦을래. 여러분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로 열심히 섬기는 거 That's beautiful.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닌,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괜히 루저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 내 foundation, my basic, my essence, 그 본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말씀 읽니? 그러면 말씀 읽는 게 너무 struggle이에요. It's like a homework. 숙제예요. 여러분 말씀이 숙제가 돼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부담이야. 기도하는 게 숙제가 되면은요 부담이야. 어떤 사람이 숙제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딸이 둘 있지만 우리 하늘이, 우리 나라 숙제 싫어해요. 열심히 해요.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와서 Daddy, Daddy, teacher gave me 10 hours of homework. I'm so happy. I love that teacher. 그럼 병원 데려가야 돼요. 아니에요. 숙제 없으면은요 Saturday, Friday 미국은 숙제 안 주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 숙제 안 주잖아. 가끔가다 주는 학교 있지만 미국은 거의 안 줘. 우리는 방학 숙제 주잖아. 아주 방학 뭐 일기도 쓰라 그러고. 예, 한국은 방학 때 놀게 하는 걸 몰라. 하여튼 숙제를 안 주면요 She's so happy. No homework today. 저도 좋아요. 왠지 알아요? 하늘이가 숙제하면 제가 체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숙제 갖고 와서 꼭 체크업하면 이거 내 숙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어떤 단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내가 사전 찾아야 돼요. 수학 문제 갖고 왔는데요 뭔지 잘 모르겠어. 이제 초등학교 수학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막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숙제 없어? 할렐루야 나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숙제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I don't like it. 여러분 리더 훈련할 때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일주일간 오늘은 말씀 체크업 안 하겠습니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아마 할렐루야 다 그럴 거야. 아니 그렇게 겉으로는 안 하겠죠. 속으로 겉으로 에야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속으로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여인 남녀가 둘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너희들 안 만나도 돼.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럼 문제지.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우리 정말 이렇게 각 결혼한 부부들 일주일 동안 오늘서부터 각방 쓰고 다른 데서 살아야 됩니다. 좋지요? 아마 나를 원수처럼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떠나서는요 승리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오늘 저녁에도 또 말씀 있는 거 읽어야 되는데 또 숙제가 돼 있다면요 Still this You're struggling. It's a burden.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It gotta be joy in your life. 그게 승리자의 삶인 것입니다.